국수나무 동네에 다 있죠? 국수나무 매장 저는 자주 가는데요. 이번에 신메뉴 출시돼서 다녀왔어요. 제가 좋아하던 아쿠아 돈까스도 재출시되었는데요. 예전에 출시되었다가 단종되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매장이 정말 깔끔하네요. 진입판 보시죠. 저는 아쿠아 돈까스 하나, 고고 제육면 하나 시켰는데요. 고고 제육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예요. 근데 와, 고기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사진으로만 봐도 말이에요. 그리고 미니 고구마 치즈 돈까스, 국물 떡볶이, 갓 모든 튀김, 한라봉, 음료 하나 시켰어요. 고고 제육면에는 미니밥이 제공되어 면 먹고 밥도 비벼 먹을 수 있어서 든든했어요. 한라봉 음료도 정말 상큼한데요? 전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와우, 진짜 푸짐해요. 먼저 고고 제육면. 와, 고기향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쿠아 돈까스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예요. 국물 떡볶이, 와우. 갓 모듬 튀김, 다 비주얼이 정말 끝장납니다. 미니 고구마 치즈 돈까스도 안쪽 치즈와 고구마가 쫙. 먼저 아쿠아 돈까스부터 먹어봐야겠죠? 돈가스가 정말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야채에 어우러져 있어 맛있어요. 진짜 굿, 진짜 맛있어요. 고고 제육면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진짜 호로록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국물에 딱 찍어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진짜 커요, 튀김도. 미니 고구마 치즈 돈까스. 지금 먹고 있는 거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되게 맛있는 맛이에요. 갓 모듬 튀김에는 새우 핫바도 있었는데요. 엄청 크다. 아니, 맛있어. 여기까지 진짜 좋았어요. 선유주 맛집 국수나무. 정말 꼭 들려보세요. 후회 없으실 맛집이에요. 그리고 선유도도 놀러 들려보시고요. 저희는 맛집에서 밥 먹고 선유도를 놀러 왔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